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파 인사계열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인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나라의 명장들,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들입니다. 연파 인사계열편에 나와 있는 조나라의 명장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라는 인물이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조사라는 인물은요, 원래 장군 출신이 아니라 원래는 조나라 전답의 조세 공 징수를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세무공무원이었죠. 말단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재상이 평원군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공자 중에서는 평원군입니다. 그래서 평원군 집에서 이제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홉이나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평원군 집에서는 권세를 믿고 그 이제 집에 사람들이 잘 내지를 않는 겁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그 아홉 명을 데려다가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원군이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 조사하는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조사가 평원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조나라의 귀공자입니다. 지금 당신 집에서 나라에 바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 팽개쳐 둔다면 국법이 손상될 겁니다. 국법이 손상되면 나라가 쇠약해질 것이고, 나라가 쇠약해지면 여타 제후들이 병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나라를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후들이 병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되면 조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부를 누리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원군께서 지금 권력자가 되셔서 세금을 안 내신다면 이것이 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평원군 앞에서, 당시 권력자인 평원군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평원군이 그대로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아, 조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평원군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그를 이제 조정에 출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여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기원전 270년에 진나라가 대군을 이끌고서 조나라의 연여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요, 연여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태양산맥이에요. 태양산맥이고 조나라의 수도는 한단, 태양산맥 주위에 한단에 있거든요. 연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연여에 이제 진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진나라의 재상이 위엄이고 자궁 허양을 시켜가지고 조나라를 공격을 하게 합니다. 사실은 조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료를 보면 이제 이 밑에 쪽에 있는 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그런 움직임을 한것 같아요. 아무튼 조나라에 침략을 하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당대의 연파 장군은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연파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자, 연파 장군, 지금 연여에 지금 진나라가 들어왔는데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연파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길이 좁고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 다른 장수들에게 물어봐요. 다른 장수들에게도 승패를 물어봤는데 역시 연파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이 왔어요. 연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매우 실망해서 또 조정을 대신대로 둘러보면서 좌중을 둘러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그때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던, 하급관리 출신이었다가 조정에 이제 출사하게 된 비교적 이제 고위직이 올랐겠죠? 이 조사가 나서게 됩니다. 자, 길이 좁고 험한 지형이지만 그 형세가 좁은 쥐구멍에서 두 마리 쥐가 서로 싸우는 꼴이니 일단 용맹해야 됩니다. 용맹한 쪽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말이 붙었는데 재능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겁을 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이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전쟁 그 전투 상황에서 임기응변의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한 다음에 그때그때 대처를 할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아, 이 조사라는 사람을 왕이, 조나라 왕이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연여 쪽으로 파견해서 연여의 전투를, 진나라와 전투를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한단성에서 나옵니다. 한단성에서 이제 한 30리를 걸어 나왔어요. 이 지도를, 요약해놓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게 태양산맥이에요. 태양산맥인데 한단성에서 나와가지고 30리쯤 나왔습니다. 30리쯤 나왔는데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에 관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것 외에는 절대 어떤 톱도 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소리죠. 감히 나에게 이 음악 가타부타 말을 하면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영요예요.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진나라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기가 무안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이쪽이 무안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들이 한나성에서 나와가지고 한 36주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무안 쪽에서 진나라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시위를 합니다. 무력 시위를 합니다.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위협을 하게 되고요. 진나라 군사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이 무안 사람, 무안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을에 막 들썩들썩 했다고 그 결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진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떤 병사 하나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무안을 먼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관합니다. 조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군사에 관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죽인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바로 보고 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일 동안 보루만 쌌고요. 이제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리 밖에서 이제 한나성 30리 좀 나와가지고 보루만 쌓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연혈을 공격하고 있던 진나라에서는 아 이제 조나라가 연혈을 포기했나 보다 연혈을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마침 그 조나라의 진군 군 안에 진나라의 첩자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아 그걸 죽이지 마라 이제 이 조사가 그를 잘 대접해 가지고 그냥 무사히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조사의 기가 막힌 이제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아까 조나라 왕한테 이사가 얘기를 할 때, 자, 재주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태양산맥 옆에 길이 좁은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좁은 길에서 마치 쥐구멍 안에서 둘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때 이제 조사의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 첩자를 고이 돌려보내고, 돌려보내자마자, 이제, 조나라 군사들의 옷차림을 가볍게 합니다. 옷차림을 가볍게 해가지고, 1박 2일 행군을 해가지고, 바로 이 연여에 한 50리 바깥에 가서 또, 진영을 칩니다. 50리 밖에 진을 치고, 보루를 쌌습니다. 자, 보루를 쌓고 기다리는데, 그때, 허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참모 중에 하나겠죠? 허력이라는 사람이, 두 차례 가능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조나라 군대는 연여 50리 바깥에서 보루를 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장군께서는 반드시 병력을 모아 진지를 두껍게 하고 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싸움을 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 조나라는 이제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병사들이 움직여지는 거야. 갑자기 30리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고 28일 동안 꼼짝하고 있다가, 갑자기 1박 2일 동안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데 막또 밤새도록 행군을 해가지고 또 연여 바깥에 50리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으면 또 공격할 것 같은데 이 허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저를 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사가 딱 얘기합니다. 이 사람 얘기가 맞거든요. 자, 그래도 너는 내가 한 달에 가서 보자. 한 달에 가서 너의 죄를 처벌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지금 연여 북쪽에 있는 북산에 그 산의 정상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기고 뒤늦게 오는 쪽이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또 조사장군이 바로 군사들을 바로 동원해 가지고 바로 연여 북쪽에 있는 북산에 바로 정상에 또 이제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군인들이 부하 이제 높은 북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북산이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그 모양을 하고 있냐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보루 쌓고 있다가 또막 달려가 가지고 또 보루 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보루 쌓고 기다릴 줄 알았더니 또 북산으로 막 올라가 가지고 산의 정상에 조나라 군사들이 딱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전쟁에서 재능이죠.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서 저 예측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조사장군이 아주 천재적인 이제 병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개 세금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이런 기발한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산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진나라군사들은 이제 밑에 있게 되고 조나라군사는 북산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을 때 위에 있는 쪽이 유리하죠. 그래가지고 연회에서 진나라군사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아주 기발한 전략으로 진나라군사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로 조사는 일개 하급 태군 공무원에서 마법 군에 허력이라는 사람은 국이 장군 다음에 군관리로 그렇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전국시대 중후반 때에 이제 거의 진나라를 거의 이겨본 나라가 거의 없는데 이때 이제 조나라가 진나라를 연효전투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장군의 이름이 막 떨치게 되고요. 이제 거의 누구한테 동급이 되냐면 이제 연파장군하고 거의 동급이 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제 10년 후에 장평정투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연파장군이거든요. 연파장군은 상당히 장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파하면 인상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10년 안에 이제 이 조사장군은 병으로 죽었고요. 그의 아들 이괄이 이 장평전투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장평전투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평전투 하면 누가 뭐래도 이제 범조를 얘기를 해야 되죠. 원교 근공의 이제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거죠. 두 쪽이 나고 이 위쪽에 있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위쪽에 있는 이쪽으로 그랬죠. 상당 땅이라고 그래요. 상당 땅. 상당 땅이 이제 한 나라 조종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 상당 땅을 진나라한테 바치고 이제 화친을 하자. 그래서 화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 땅을 진나라는 받으면서 당분간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당 땅의 태수가 마음을 바꾸는 거죠. 태수가 나는 도저히 진나라에게 땅을 줄 수는 없다. 차라리 진나라의 땅을 바치느니 진나라의 백성이 되느니 차라리 조나라의 땅을 주겠다라고 조나라에 바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원군 열전에 보면 이때 평원군이 재상으로 있었는데 평원군이 이때 이 상당 땅을 다 달아요. 조나라 땅으로. 그래서 받으면 안 됐다라고 선화처럼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평전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서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땅을 주기로 해놓고는 조나라에 바쳐보니까 그러면 조나라는 강아지 싸움도 안 하고 어부지리로 어등겹이 됐잖아요. 땅을. 그리고 굉장히 중원의 요지인데 요지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 상당 땅의 가운데 있는 장평으로 이제 진나라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격한 사람이 이제 사령관이 왕홀인데요. 또이 진나라가 이제 어쨌거나 상당 땅이 조나라가 됐어요. 조나라가 됐으니까 진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이제 조나라에서도 연파장군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연파장군이 이제 거기서 보루만 쌓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조나라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죠. 침략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고 이제 조나라 입장은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보루를 높이 쌓고 연파장군이 이 노란 연파장군이 절대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진나라가 아무리 도발을 하고 또몇 번에 이제 또 전투에서 패하기도 하지만 보루만 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게 되고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공격하는 측이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범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범조하면 또이 곽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조가 이제 이 천하 역대급 간신이죠. 역대급 간신입니다. 그러니까 간신의 최고봉 하면 이제 진시황 때 이제 조고 한관 조고가 거의 뭐 나라를 막 말아먹은. 근데 이 사람도 나라를 말아먹은 그런. 만약에 곽계가 없었다면 또전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또 곽계라는 인물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조나라 왕들도 상당히 이제 혼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이 되게 되면 진나라에는 이 진소황이라는 왕이 오랫동안 50년 넘게 재위하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동진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조나라는 그래서 훌륭한 왕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모자란 왕들, 흔히 얘기하는 혼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곽계와 같은 간신이 활개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범수가, 진나라의 범수가 이제 뇌물을 보내고 곽계에게 뇌물을 듬뿍 보내게 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소문을 퍼뜨리는 대상도 주최자도 어쩌면 곽계일 수 있죠. 범수가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연파는 겁쟁이라서 곧 진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조관이 장수가 된다면 진나라는 두려워서 속히 물러갈 것이다.
나름대로 조관도 명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 신출 규모라는 그런 조사자군이었거든요. 조사자군 때문에 10년 동안을 조나라가 진나라에 친절을 안 받았었던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관도 나름대로 아버지 명성을 얻고 항상 사령관의 후계자, 후보자로들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범수가 이런 이간계를 쓰니까 또 곽계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곽계가 아디가 갈까요? 연파 장군을 내리고요. 조과를 사령관에 얹히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요. 범저는 비자의 카드를 꺼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범저하고 백기가 그렇게 사이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둘 사이도 약간의 미묘한 갈등이 이제 존재하는 사이인데, 그리고 이제 백기와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상무국가, 즉 군인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전공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조정에 실권을 장악, 그 사람에게 또 많은 공이 주어지는, 많은 상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백기가, 라이벌인 백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백기가 공을 세운다는 것은 범죄 입장에서 상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확판 상황이기 때문에 왕호를 뒤로 빼고요. 백기를 몰래 이제 사령관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기를 몰래 사령관으로 앉힌 다음에 누구도 백기가 사령관이 됐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대의 백기의 명성은 정말 너무도 이제 전국 시대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리고 누구든지 백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숨어야 되고 또 백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수비만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공포스러운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백기가 등장했다고 하면 조나라가 가뜩이나 이제 보루만 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수비만 하고 있는데 더 숨을까봐 백기를 원래 사령관을 교체한 거죠. 근데 이제 조관이라는 사람이 이때 아버지 후광을 믿고 사령관으로 딱 앉히게 되고 연파장군은 좌천하게 됩니다. 자, 이 곽계의 이제 이런 관계죠. 그때 충신 인상위가 등장해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께서는 명성만 믿고 조관을 쓰시라는데 이는 검은고의 괴를, 검은고의 괴를 악교를 붙여서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연약한 지금 처방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검은고의 괴를 악교를 붙여서 고정시켜 연주한 것 같습니다. 조갈은 그저 자기 아버지가 남긴 병법책을 읽었을 뿐 사태의 변화를 대처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왕은 말은 안 들어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조갈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조갈의 어머니가, 자, 아버지야, 아버지 조사하고 조갈은 사람이 다릅니다.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장군으로서 조정에서 어떤 상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아버지는 그거를 군세를 대비하고 군사들에게 다 그거를 쓰기 바빴는데 이제 얘는 그거를 받자마자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부동산 투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 사놓고 좋은 땅 사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사령관에 딱 임명되자마자 누구 하나 얘에게 머릿속에서 경기를 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는 그렇게 군사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얘 자신이 사감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도저히 쓰면 안 됩니다. 얘 아버지가 당부한, 유언으로 당부한 말입니다. 조관의 어머니가 왕에게 막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도 이미 이제 간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홍문이죠. 전형의 홍문이죠. 조나라의 안타까운 점은 바로 조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군사력에 있어서는 절대 진나라에 비해서, 만약 수비만 한다고 쳤을 때는 진나라가 절대 함부로 공격할 나라가 아닌데 바로 이런 혼군과 간신과 그 간신들의 말을 듣는 이 조종의, 간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조종의 그 총체적인 역량이 진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조갈의 어머니 이런 호소도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갈을 사령관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때 백기 장군이 또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유명한 전신이죠. 전신이라고 불리는 백기 장군이 등장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투에서 지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조갈이 딱 봅니다. 조갈은 이제 수비한다는 명목 때문에 이제 연파 장군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조갈은 나가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죠. 그래서 조갈이 나섭니다. 자, 조갈이 보니까 진나라가 또 뒤로 물러가요.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갈이 열심히 또 진나라를 쫓아갑니다. 진나라를 쫓아갔는데 그때 백기 장군이 중간을 가로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고 이제 공격하는 팀들을 전 물리친 다음에 이제 조나라 군사들은 그 보루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몇 달을 보루 속에 이제 계속 갇히게 되는
그리고 더 이상 백기장군이 앞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나라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조나라 보로 안에서는 이제 그 서로의 가위바위보를, 만약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의 고기를 먹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뭐 굶어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러고 조관이 이제 병사들을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백기장군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백기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조관도. 그리고 백기장군이 여기서 이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그냥 생매장 시켜버리는 단일 전투로 이제 최고로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학살 전쟁이죠. 이 백기 하면은 이 학살 전쟁을 떠올리는데 대단한 장수임에도 틀림없습니다만은 너무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거죠. 지금 이제 이 유골이 장평에서 발굴된 시신들입니다. 이걸로 봐서도 지금 그때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 간신 하나와 그 간신을 들을 말을 듣는 곽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파장군, 멀쩡한 연파장군을 파멸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지상병담이라고 하는데 종이 위에서 병담을 나눴던 그런 곽계, 조괄이 결국은 조나라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가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대에 40만 명이라는 사람이 묻혔다. 40만 명이라는 사람이 묻혔다는 것은 조나라의 젊은층이 한층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라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더구나 한층의 인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진나라가 이제 장평에서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크게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범저와 백기가 노선을 놓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백기는 이 기회를 타서 한나석까지 바로 들어가서 한나석을 포위해서 조나라를 이 기회에 무너뜨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반면, 범저는 아니다, 군사들이 지쳤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좀 늦추게 돼요. 1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걸 놓고 아예 사마천은 이제 이 범저가 백기를 좀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백기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알력 때문에 조금 늦췄고, 이것 때문에 백기는 또 삐졌죠. 백기는 이제 삐져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고, 끝내는 그는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죽음의 칼을 받는, 그러면서 백기가 장평 전투에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천벌이 오나보다라고 그 칼을 받고 자살한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또 진나라에는 커다란 소실이 있었습니다. 이 백기라는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커다란 소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범저가 정한평이라는 인물, 정한평이라는 인물도 이제 범저편에 나왔었어요. 범저를 구해준 사람이죠. 이 정한평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장군으로 해가지고 한단성 포위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단성을 이제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진나라가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조나라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위기에 쌓여 있는 이제 조나라를 구한 사람이 바로 평원군이죠. 평원군이 이제 나머지 신릉군과 춘신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때 원군을 받죠. 원군을 받아서 이제 한단성 포위했던 진나라를 다시 물리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평원군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범죄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 이때 평원군이 자기가 이제 식솔들,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식객들에게, 식객들 중에 2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초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등장했던 갑작스럽게 이제 뭐 위기 상황에서 또 항상 영웅이 나오죠.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평원군을 도와가지고 초나라에 가서 원군을 오도록 만든 사람이 이제 모수죠. 그래서 모수자천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모수자천 하면 또 낭중지추가 항상 나오게 되죠. 인재에 관한 어떤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단성 전투 절대전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평원군이 두 공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나라를 물리치게 되고, 한동안 진나라가 이제 다시 조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260년, 259년 그 정도의 이제 그 기간 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조나라는 이제 진나라의 아주 결정적인 공격의 목표는 되지 않았어요.